네, 우리 마지막으로 K혁신기업 쇼케이스의 발표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인 에이스인데요. 국내 유일 이온 분자 반응 질량 분석기로 대기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줄 기술을 선보여 준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영인에이스 대표 이진근입니다. 저희 회사와 기술을 소개드리기 전에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전시회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과 쇼케이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살짝 긴장이 되는데요.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심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신 공기의 99.97%는 질소와 산소, 그리고 소량의 아르곤과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버스를 타고 가거나 걷는 목을 걷으실 때 LED를 통해서 현재 공기 중에 유해한 화학 물질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미세먼지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알림판들을 흔하게 보실 수 있으시죠.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과거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유해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나머지 0.03%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낮은 농도에서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기오염을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규정을 하면서 대기오염으로 연간 700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하향 조정하고 이 새로운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들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들과 산화질소, 산화황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바깥 공기뿐 아니라 대중교통시설과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에서까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염 물질들을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환경 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PPM 수준 이하의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오염 물질들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측정하고 또 성분별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난 2019년부터 독자적인 질량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에 모든 종류의 극미량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서 소개드릴 저희의 첫 제품인 에이스 1100 IMR-MS는 저희들의 3년 동안의 이런 고민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이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직접 주입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 화학적 연화법을 통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을 PPB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방법을 단순화해서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습니다.
이 제품에 적용된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인 이온 분자 반응을 이용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 기술은 지난 5월 국산 신기술로 인정을 받았고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 또한 최근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이러한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ACE 1100 IMR-MS 제품을 혁신시 제품으로 지정하고 혁신 장터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1100 IMR-MS 제품은 극미량 성분의 실시간, 신속, 현장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장비입니다. 이 제품은 산업적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4차 산업 현장의 대기질 모니터링과 자동차 배기가스 분석 등의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역내의 대기 환경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서 오염 상태를 확인하고 오염 물질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품은 차량에 탑재하여 이동형 실험실, 즉 모바일 랩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정된 장소에서의 측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측정을 수행하고 대기 오염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여 지역 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오염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기 오염 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희 영인 에이스는 실시간 신속 현장 분석을 핵심 전략으로 대기 오염뿐 아니라 수질 오염의 분석도 가능하도록 제품의 응용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질량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환경 오염뿐 아니라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COVID-19과 같은 감염병을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소형 현장 진단 장비의 개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 분석과 현장 진단 솔루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은 국내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고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국내 연구 장비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료 등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신사업 창출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회사와 기술을 소개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영인 에이스 회사의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차량에 탑재해서 신속하게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이나 감염증 같은 분야에서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분야에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